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스트 이창훈입니다. 쇼스트를 준비하시는 그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쇼스트 공채 준비 라이브 홈쇼핑 한번 정해봤어요. 요즘에 모바일 쇼스트가 상당히 많아서 아무래도 모바일 쪽으로 많이들 도전하실 텐데 라이브 홈쇼핑에 쇼스트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라이브로 오기는 힘들지만 라이브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은 뭐 티컴이나 아니면 모바일 쪽으로 쉽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 라이브 홈쇼핑은 6개의 사가 있습니다.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이렇게 6개가 존재하고 이 6개의 그 홈쇼핑사 라이브 홈쇼핑사들은 다 티컴 채널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방송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바일 방송을 그냥 자사의 쇼스트들이 출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따로 또 섭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GS하고 CJ는 자사의 쇼스트나 쇼핑호스트를 출연시키는 것 같고요. 롯데도 마찬가지고 현대는 모바일 쇼호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NS는 모바일 뭐 이런 거 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홈앤쇼핑은 모바일 쇼호스트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이 시간에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채널마다 라이브 홈사, 6개사의 성격, 아니면 캐릭터, 특징 뭐 요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처음에 쇼호스트 준비할 때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그때가 2006년이거든요 그때는 뭐 공채가 1년에 한 번 정도 날까 말까였어요. 나면 너무 감사한 뭐 한 번 떨어지면 그냥 1년 가는 거예요. 공채를 수시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홈쇼핑의 공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공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기소개서하고 프로필이에요. 그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2년차 때 그 저희 이제 후배죠. 제가 GS 13기인데 14기를 뽑을 때 면접을 좀 팀장님을 좀 도왔었어요. 회의실 하나 빌려서 한 8명, 9명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요. 뭐 MD 단에서도 오고 PD 쪽에서도 오고 또 호스트들 몇 명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뭘 보냐면 첫 번째는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프로필. 내 프로필이 꼭 뭐 잘생겨야 되냐 아니면 뭐 인물이 훤칠해야 되냐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근데 뭐 개성이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못생겼다. 그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못생겼다는 그 기준이. 그래서 못생겨도 쇼호스트 할 수 있나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인상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헌출하고 그 다음에 인상이 좋고 그 다음에 훈훈한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프로필이 우선은 사진이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요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뭐 이력사항을 쓰시거나 아니면 자기소개란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쓰시고 나서 그걸 자꾸만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다시 쓰세요. 새로운 버전으로. 그래야지 전에 썼던 버전이 내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나 이번에는 어떤 게 더 좋아졌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라이브사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일할 그 초창기에 쇼호스트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GS하고 CJ가 약간은 좀 경쟁의 구도였어요. 지금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잘 못 느껴지는데 과연 누가 1등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GS는 GS가 1등이라고 그러고 CJ는 CJ가 1등이라고 그러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GS에 2006년도 6월 달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 전 회사를 그만두고 딱 8개월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양성반 3개월 그 다음에 아나운서 저는 또 전문반을 다녔어요. 아나운서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3개월 그리고 나서 두 달 정도 어디 DMB에서 잠깐 DJ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 공채로 GS에 들어갔는데 GS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방송을 총괄하고 있는 방송 본부장 생각이나
어떤 비전들이 방송에 많이 투영이 됩니다. 계셨던 본부장님이 아마 KBS 출신이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방송에서 가벼운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먹을 때 이렇게 소리 나고 저도 이렇게 사석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다고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방송할 때도 조금 좀 점잖게 먹어라. GS 방송의 약간 좀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좀 점잖고 좀 신사 아니면 숙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고상하고 살짝의 보수적인 느낌이 또 있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잔잔하면서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를 그 채널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방송 스타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GS의 방송이 쭉 되는 걸 보면 고객 친절도가 조금 높죠. CJ랑 GS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객 친절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VOC죠. Voice of Customer라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고객의 그런 여러 가지 반영되는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GS, CJ, 현대, 롯데는 개인의 호스트의 역량이 아주 돋보이거나 특출나거나 삐죽게 도드라져 보이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신입 쇼호스트로 들어와서 GS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 GS의 색깔에 좀 잘 맞춰 농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트레이닝이 가능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성향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MD와 PD, 쇼호스트 MD와 PD와 쇼호스트가 각기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GS는 어디 채널 가면은 쇼호스트가 파워가 좀 있고 어디는 PD가 좀 파워가 있고 어디는 뭐 MD가 파워가 좀 있고 물론 경력들이 다들 지금 이게 특출나면 뭐 2년차 PD에 신입 MD 그 다음에 15년차 쇼호스트 이러면 좀 뭐 쇼호스트의 입김이 갈 수 있지만 약간 지금 MD와 PD와 쇼호스트가 이렇게 균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CJ로 넘어가 보면 CJ는 저기 낙성대역 쪽에 있어요.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뭔가 본부를 꾸리고 기지를 꾸리고 거기에 딱 있는 지금 이제 CJ ENM으로 이제 합병이 됐지만 옛날엔 CJ 홈쇼핑 그 다음에 CJ 오쇼핑으로 CJ는 회사에 딱 가도 그런 느낌이 나요. 또 분장실을 가도 어떤 느낌이냐면 상당히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되게 자유롭게 일한다, 자유분방하다. CJ는 뭐 여러가지 방송도 약간 GS랑 비슷하게 잔잔하게 가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톤업이 막 심하게 되고 계속 지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잔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이. 그래서 뭐 연예인 PGM 중에서도 뭐 왕영은 PGM이 있죠. 그게 뭐 CJ에서 시작이 됐었고 참 그 당시에 그 좋았다 시기가 그때 5일제로 딱 바뀔 때쯤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터줏대감 그때 아마 GS에는 똑소리 살림법이 있었고 CJ는 왕영은의 톡톡 그 경쟁 구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왕영은 쪽으로 약간 무게가 기우는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롯데에서 최우라 홈쇼핑 PGM이 시작이 됐죠. CJ는 약간 자유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CJ는 카메라 감독들이 그러니까 어디 채널을 가나 파워들이 좀 있죠. 근데 무빙도 약간은 좀 고상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 쇼호스트 조직 내에서도 그리고 호칭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GS는 뭐 선배님, 뭐 과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CJ는 뭐뭐 님자를 붙이잖아요. 뭐 이창훈님 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좀 약간 좀 수평적인 관계. 현대는 세죠. 서열 이런 것들이 뭐 책임, 뭐 선임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드세일 뭐 프로모션 강조 뭐 이런 거는 현대가 셉니다. 그래서 뭐 메인급들의 그 호스트들을 봐도 현대는 뭐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잔잔하게 풀어낸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강하게 푸시 세일이 많아요. 그리고 서로 챙겨주고 그 벤더들이라고 하는 홈쇼핑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로열티 충성도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현대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MD랑 벤더들이 이렇게 벤더가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주는 게 있었어요. 현대가 그래서 주방이나 생활 쪽이 현대가 되게 강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롯데의 이야기를 해보면 롯데도 약간 비슷한 하드세일인데요. 롯데는 똑같이 하드세일이 들어가는데 무게감이나 그 다음에 이 푸시되는 정도가 현대가 더 훨씬 셌어요. 근데 지금은 롯데나 현대나
뭐 얼추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패션 방송이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방송만 봐도 푸쉬되는 게 확실히 좀 이 푸쉬되는 강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색깔은 좀 달라요. 현대는 약간 불도저 같은 느낌이고 롯데는 딱히 이렇게 떠오르진 않는데 현대가 만약에 이렇게 막 불도저처럼 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푸쉬의 방송들이 있다면 롯데는 호스트마다 그런 개인의 특성들에 따라 하드 푸쉬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방송을 하고 제가 자꾸만 근데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문화가 이제 기조로 오는 거거든요. 약간 좀 연차수가 높은 호스트님하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업체 게스트니까 저한테는 크게 코멘트는 못하고 웬간히 하지 않는 이상 코멘트는 잘 없습니다. 근데 PD가 그 호스트한테 멘트에 대한 그런 일일이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었어요. 연차수가 뭐 한참 높으신 분한테 그렇게 코멘트가 들어가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GS는 그런 게 없었어요. PD나 아니면 MD나 방송에 대한 그 사람의 멘트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신선했고 물론 PD가 그렇게 그 코멘트를 달 수는 있지만 MD도 PD도 누구나 다 자기 일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PD가 디렉션은 주지만 감독이 배우한테 디렉션을 줄 수 있지만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엄밀히 롯데의 그 전신이 우리 홈쇼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홈쇼핑이 롯데로 흡수가 되면서 현대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의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홈쇼핑들의 고객들도 조금 다르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의 기획이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홈앤하고 NS가 남았는데 제가 그 NS하고는 참 그 뭔가 사연이 있어요. 그 NS에서 그렇게 저도 이제 매출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냥 밀고 나가서 그렇게 된 게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뭐 심의적으로 뭐 문제가 돼서 뭐 됐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어서 출연을 못하게 했었던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NS 채널에 방송하러 가는 게 너무나 편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NS 홈쇼핑은 뭐 그런 연유가 있었어요. 이게 프리랜서 생활이 참 뭐 MD도 그렇고 PD도 그렇고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쇼호스트도 방해 요소가 항상 있어요. 제품도 딱 보면서 아 나라면 이렇게 기획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PD를 보면서도 아 나라면 저렇게 연출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알기 전까지 이 코멘트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또 지나면서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NS 홈쇼핑은 우선 기본적으로 식품의 그런 편성이 많잖아요. NS 사람들도 보면은 순수하다? 회사의 이런 프레셔가 생각보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NS는 우선 관계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NS는 관계가 이렇게 한번 좋으면 그 관계가 좀 오래 유지가 되는 뭐 밴더도 마찬가지고 프리랜서의 게스트들도 그렇고 쇼스트들도 그렇고 NS 홈쇼핑은 한번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홈에는 텐텐이 있잖아요. 10% 할인, 10% 적립.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약간 퇴색이 돼서 다른 채널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텐텐을 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홈앤쇼핑만 방송하는 업체들이 있는 경우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다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텐텐을 가버리니까 이 영업에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홈앤쇼핑 진행하는 상품은 저희 뭐 제안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좀 많이 업체들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장이 확대가 되고 NS 홈쇼핑도 지금 10% 할인 10%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채널 고객들이 좀 이렇게 프로모션에 많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홈앤에서 생활을 해본 건 아닌데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은 방송 개수에 있어서 되게 균등하게 나눠주더라고요. 연관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호스트들에게 좀 균일하게 방송을 이렇게 내려주는 쇼호스트 팀 자체가 라인이 크게 없고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잘 지내는 분위기예요. 홈에는 물론 일장일단이 있죠.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방송의 퀄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 하향평준화가 돼요. 이 경쟁은 있어야 됩니다. 경쟁은 치열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GSCJ, 현대롯데, 그 다음에 NS홈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영을 빼먹었네요. 공영을. 공영 쇼핑은 참 제가 그때 프리랜서 게스트 생활을 할 때 아는 벤더 사장님이 그쪽 그 개국을 할 때 거기 실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 저희 공영 쇼핑 한번 와라.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다시 한번 쇼스 생활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뭐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못 간다 했습니다. 뭐 진행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었고 다시 호스트를 하기에는 제가 조직 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그게 참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 조직에서는 뭐 위아래 다 뭐 선후배도 있고 또 관리하는 뭐 팀장님이라든지 또 방송이 많아지고 이러면 그 회사 내에서도 바라보는 시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호스트 풀이 그렇게 막 넘쳐나는 때가 아니어서 그때 어떤 소문까지 있었냐면 이게 그 공사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준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글로 많이 옮겨갔죠. 근데 이제 뭐 최근의 일인데 그 공영에 있던 호스트 분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TO가 많이 있었는데 TO의 그 이제 뭐 다른 채널 아니면 T컴에 있던 아니면 다른 채널에 있던 분들이 대거 합류가 됐습니다. 평균 연령대가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가 지금은 공영 쇼핑이에요. 공영 쇼핑은 스튜디오가 두 개밖에 없어서 아 세 개가 있구나. JTBC 또 하나 있습니다. C스튜디오. QVC도 그렇고 그쪽의 방송을 보면 스튜디오가요 엄청 크지 않아요. 소규모의 우리가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스튜디오에서 많이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장비가 좋아지고 늦게 개국을 하는 홈사일수록 규모가 크지 않아요. 뭐 홈앤 쇼핑처럼 새롭게 뭐 이렇게 사옥을 지어서 가는 회사 말고는 근데 앞으로 그런 트렌드는 좀 가지 않을까. 디지털 가벽도 LED 월 이어가지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7개사죠. 7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뭐 그 얘기보다는 홈쇼핑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변화가 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는 방향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제가 쇼호스트를 그때 아나운서랑 같이 준비했었어요. 근데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매력을 느꼈던 건 스펙이 전혀는 아닌데 스펙이 크게 가늠하지 않아요. 쇼호스트는 어쨌든 카메라 테스트 그 다음에 쇼호스트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도 매출이 제일 인격이고 실력 위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해본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바라만 봐도 상당히 스펙들이 뛰어나고 이미지도 뛰어나고 모든 부분에서 인재의 스펙은 많이 올라왔다.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괜찮아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판 만큼 돈을 받냐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방송을 잘해서 많이 팔면 방송의 개수가 많아지죠. 수입적인 면에서도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쇼호스트들이 더 매력적인 지금 라이브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 더 매력적인 건 GS도 그렇고 CJ도 그렇지만 모바일 방송을 해요. GS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CJ는 외부 활동까지 뭐 하는데 그 모바일 방송 역시 또 이제 페이를 지불하다 보니까 정말 수입이 저희 신입대와는 다릅니다. 저는 1년차 2년차 때는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때 연봉과는 정말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그 이게 쇼호스트가 방송이 만들어지는 게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1년차, 2년차, 3년차 때까지가 방송의 뼈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잡아준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방송에 임했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인맥인 것 같아요. 저는 인맥이 부족해서 그렇게 뭐 많이 알려지는 그런 뭐 연예인이나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그 기업의 광고나 이런 거는 저는 참 없는데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과 참 이렇게 인연을 잘 맺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관계자들하고도 잘 관계를 맺는 그 참 그 사람들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래도 연예인하고 같이 연예인 PGM을 하면 그 사람의 네임 밸류가 홈사에서는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프리로 선언을 했을 때도 기업에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자고 오퍼를 주거나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 실력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연입니다. 인연. 인맥이고. 인맥으로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나쁘게 안 봐요. 단! 그건 있죠. 더 실력 좋은 사람이 그 방송을 했다면 90% 할 거를 100%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선택한 그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후배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티컴에서 제가 멘토 멘티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되게 라이브 홈쇼핑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어디 채널을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가 어디 채널을 간다 한들 네가 그 채널을 갈 수 있겠냐?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우선 쇼호스트가 돼야 되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본다.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채널만 공채를 지원해라. 두드리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직장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의 개념도 있는데 어디 채널에서 방송을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7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의 무게감에 맞는 채널이 아마 네가 처음 방송하는 그 채널이 될 것이다. 내가 준비된 만큼,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진 만큼 나의 성향에 맞게 채널이 정해집니다. 이게 채널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현대 있다가 GS, 뭐 GS 있다가 뭐 CJ, CJ 있다가 뭐 T컴 뭐 이렇게 많이 옮기는 게 있는데 확실한 오퍼가 아니면 경거망동 하시면 안 됩니다. 오퍼가 왔었는데요. 그때 저 담당했던 쇼호스트 팀장이 중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저하고 얘기됐던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부터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 저의 선택이고 또 저의 선택에 따른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프리랜서를 시작하고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버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많은 업체들, 그 다음에 많은 MD들, 많은 PD들이 아, 저 사람이 프리랜서구나. 또 업체 게스트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려면, 알려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요즘같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 1년 넘게는 좀 버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랜서 성향이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보셔서 제가 GS에 있을 때 이렇게 운대가 좋아가지고 방송을 할 때마다 매진을 이렇게 막 했던 그때 또 워낙 성장기고 하니까 제가 그런 타이밍에 어디에 캐스팅이 됐냐면 이미용 방송에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 방송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여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그런 이미용 방송인데 요즘에는 임용 방송에 참 남자 호스트들이 많이 출연하더라고요. 뭐 셀럽들도 남자분들이 많이 그리고 이렇게 젊음의 거리죠. 홍대를 나가봐도 최소한 비비크림이나 피부에 무언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그런 상품에 있어서의 성별에 있어서의 그 벽 그런 거는 더 없어지지 않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40명 정도가 쇼호스트라고 하면 30분이 여성이고요. 한 10분 정도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남성분들이 남자들은 인재에 대한 갈망이 있죠. 홈사들이 약간 좀 방송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 넣어도 되게 크게 뭐 이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캐릭터들은 무조건 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은 좀 다릅니다. 여성은 독보적이어야 돼요. 약간 캐릭터가 아 저 캐릭터가 있구나 어 저런 캐릭터가 있어 라는 사람들이 픽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GS, CJ, 현대롯데 그 다음에 NS홈앤 공연까지 라이브 홈쇼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뭐 티컴도 할 거고 모바일도 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첫 시간은 라이브였는데요. 이렇게 삼천포로 세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 토크 이야기 토크 한번 들어보시고 또 쇼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스토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전에는 구독 좋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진짜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